군대 있을 때 저희 집이 완전 없어져 버려가지고 술집 웨이터도 해보고 자동차 찌라시도 꼽아보고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은 한량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건 진실이에요. 더블닷을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박형신입니다. 제가 예고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호프집을 하셨어요. 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장남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길 바라셨겠죠. 기술 배워라. 편의점 집에서 울어가지고 이해했어요. 그때 상고로 진학을 하면서 디자인을 잊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엄마가 되게 미안해하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지금 뭐 괜찮게 사니까. 엄마요? 박형신 회장님이라고 하죠, 저한테. 그랬대요. 되게 부잣집 아들이 임대도 안 주고 쓴데더라 얘기해서 엄마가 내리 자수성가 해가지고 저 지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노력했죠. 근데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성공하는 건 없어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요. 아버지가 결혼하기 한 2, 3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항상 회사는 위기가 와요. 극복하는 시점에 이벤트가 생기면 저는 그건 무조건 다 아버지가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좋은 형님들이나 동생들이나 그걸 제가 알고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꿈을 잃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 꿈이 요거였던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진짜 꿈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거. 위안부는 한국에서 한 4, 5만 정도 받았을 거고 외국에서 25만, 26만 그렇게 받았어요. 멤버들이 일단은 자긍심을 가져요. 회식을 수십 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적으로는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3개월 뒤에 독도 할 거고요. 주변 회사에도 이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중이에요. 속된 말로 저는 목숨 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용기 주는 얘기들. 근데 자기가 용기를 내야 돼요. 자전거 배우려고 하는데 좀 넘어질까 봐 두렵고 원래 넘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안 넘어지려고 하면은 타긴 타겠죠. 근데 신이 안 나겠죠. 이치가 그런 게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공경에 처해지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용기가 부족한 거는 자기 탓을 내야지 환경 탓을 하거나 시대 탓을 하면 안 되죠.